포지타노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을 해본 결과 뭔가 포토존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 없어요? 말은 즉슨 모든 곳이 다 포토존이라는 건데. 아,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또 영화 한 장면처럼 막 밀지 모자 던지면서 사진을 수십 장을 찍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모든 찍는 순간순간 다 장면이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누구와 너무 함께 가도 네, 네. 명장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여행지입니다. 네. 자, 작가님. 베로나. 네. 네. 포인트 알려주시죠. 사진 찍는 포인트. 대결이 확실합니다. 네. 예. 예. 베로나도 역시 사진 찍을 곳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나고 와서 다시 볼 적에 이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그렇게 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그 베로나는요. 그 베로나 주민들의 그 사진 찍는 협조가 거의 역대급입니다. 저 네. 거의 뭐 10년지기 친구인데요. 네.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사진 찍는 거를 좀 안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그렇게 남았고 또 잘못 찍었을 때 다시 한번 포즈를 취해달라 그래도 기꺼이 해주는 그런 굉장히 관대한 그런 곳입니다. 아, 정말 네. 네. 한 군데 한 군데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근데 또 이쯤 되면 뭔가 이렇게 허전하시죠? 네. 네. 바로 먹을 거. 제가 여행계의 백종원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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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에 맛집이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요. 베로나에서 200년이나 된 식당입니다. 200년이요? 네, 어머. 저 식당 건물이 500년이 넘었고요. 와. 저 지하에 가면은 아직도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기둥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는데요. 와. 사실 처음에 딱 식당에 들어가면은요.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좁은 곳을 통과해서 작은 문을 들어서면 바로 넓은 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왁자지껄한 이태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태리아에는 맛집의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요. 이탈리아는 지역적으로 자긍심이 엄청 강합니다. 지금 저기가 바로 로마 시대의 흔적, 바로 그 기둥의 흔적으로 다 보여졌고요. 아, 이곳에서는 이제 뭐 이태리, 저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찬밥입니다. 바로 베로나의 와인을 마셔야 되는데요. 네, 저렇게 식전에 와인,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시켜놓고 네. 마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 저 사람 뭐 좀 아는데 하는 있어 보이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표정을 칩니다. 그리고 특히 먹어야 될 거는 바로 베로나식 토끼 요리입니다. 토끼네요. 토끼 토끼요? 요리를 보고 있는데요. 아, 이 토끼 요리의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코르니골리오 알라 베르니스 콘 폴렌타 이렇게 있는데 토끼 요리 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토끼 요리입니다. 토끼 요리 특히 이제 옥수수과 함께 먹는 토끼 요리는 베로나의 아주 일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올리골 토끼 요리 네, 너무 맛있겠고요. 네. 아 근데 식당 역사는 200년이고 건물은 500년인 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복궁에 들어가서 역사가 무어가장 밥을 먹는 거예요. 저 쌈을 내놓으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거기서 네. 밥 먹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왕이 된 기분입니다. 아, 네. 왕이죠. 포지타노 준비하신 김물길 작가님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만 또 비장의 무기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요. 제가 예.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포지타노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바로 레몬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 레몬. 포지타노에 가시면 거리 곳곳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 산지로 유명해서 어딜 가나 레몬 디저트와 상품들이 가득한데요. 레몬 셔벗, 레몬 케이크, 레몬 빙수 등 정말 갖가지 레몬 디저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특히 레몬 셔벗은 상큼한 맛을 먹으면 정신이 진짜 번쩍 들 정도로 그리고 포지타노뿐만 아니라 인근 아말피나 소렌토에서도 레몬이 워낙에 유명해서 레몬을 껍질째 갈아서 요리에 첨가하기도 합니다. 껍질째, 와. 네, 레몬 리조또라던가 레몬 파스타 같은 뭐 다른 지역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레몬 음식들이 정말 다양하니까 네, 가시면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 지역에 가시면 지역의 토종 술인 리몬첼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술은 설탕 25%, 알코올 75%로 병을 채우고 이제 그 병에 레몬즙을 채워 넣어서 노란색이 탈색될 때까지 이제 두어요. 그러면 달콤한 맛과 쓴맛이 섞여서 뭔가 인생과 사랑의 달고도 쓴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지금 김물길 작가님 말씀 주시는 이제 레몬 뭐 리조또, 네. 새우 리조또, 레몬 파스타 나오고 네. 네. 이게 그거죠. 요게 아,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네. 술. 예, 이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레몬즙입니다. 정말 상큼하고 먹으면 영화에서도 등장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시면 꼭 드시는 술이에요. 달콤한 맛 25%, 쓴맛 75%. 네, 너무 궁금한데요. 예. 아, 그리고 인생의 맛. 너무 취해 드리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네. 해안 절벽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네, 진짜. 정말 어디에서 쳐다보기 힘든 특별한 경관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벽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우와. 저녁 식사를 한다면 맛은 기본이고 빛나는 포지타노의 야경을 뒤에 두고 환상적인 밤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괜찮네요. 베로나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나중에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일단은 남자친구부터 만드는. 아, 어쨌든 예예예. 예, 예, 예. 작가님 이거 레몬 디저트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네. 특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레몬 디저트가 다양하기도 한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우선 낮에는 레몬 슬러시를 들고 더운 태양을 피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시고 또 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몬첼로를 또 오묘한 그 술맛에 취하면서 또 파도를 안주 삼아서 밤을 채워보신다면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정말 희한한 게 레몬 사탕이 굉장히 여행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근데 별명 중에 하나가 입덧 캔디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산 부분들이 입덧하실 때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하세요. 그런 적당한 신맛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톡 쏘는 그런 그 안에 레몬즙이 굉장히 맛있으니까 꼭 많이 쟁여가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레몬첼로의 파도 소리를 안주 삼아. 레몬첼로로 파도 타시면 안 되고요. 네. 파도. 그만해요. 힘내요. 네, 힘내야 돼요. 알았죠? 진행해주세요. 네. 네. 포시타노가 괜히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1위가 아니에요. 자, 임 작가님. 베로나 나오셔야 됐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베로나가 포시타노에게 좀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네,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베로나에도 한 방이 있습니다. 네. 네. 베로나에 가시면 이거 꼭 한번 보시고 오라고. 자,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저희가 아레나라는 곳인데요. 아레나. 옛날에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이제 저렇게 콘서트 홀로 사용이 되는데요. 1년 내내 유명한 그런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저기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2만 명 가까이 들어가는 저런 장소인데요. 우와. 정말 그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와.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빨리 저런 네, 모습 다시 베르디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 아이다 공연 장면인데요. 아이다가 저기에서 처음으로 공연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공연이 끝나면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 오. 광장에서 바로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놀이, 바로 그 마녀를 태우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저기 캠프파이어 아니에요?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요. 저 도시는 풍경이 바뀌었어요. 네, 예. 이태리의 가르다우스입니다. 저 가르다우스는 이태리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곳인데요. 저곳에 한 10여 개의 마을이 있어요. 저 마을에서 각색의 아주 특색을 가진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마을인데요. 저기에서 이태리인들이 많은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바로 이름이 좀 이상하죠. 시르미우네 저 마을은요. 특히 아름다워서 사시사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위에 그 망루에 올라가서 보면 저렇게 도시의 그 옛날의 그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세의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베로나에서 1시간 걸뿐이 안 되거든요. 차를 몰고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는 그 유명한 돌로미티인데요. 그 돌로미티는 바로 베로나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목가적이고 정말 그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네. 대관령 양떼목장보다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네. 무엇을 좋아하실지 몰라 지금 다 준비해서 예. 다 퍼버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지금 경쟁 구도가 아주 치열합니다. 예. 이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포지타노에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가능한지 또. 포지타노에서도 주변에서 볼 아주 가까운 근경에 아주 가까운 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곳은 카프리 섬입니다. 카프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포지타노에서 조금만 가면 나오는 카프리 섬은 소렌토 반도 앞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로마 물색이 너무 예뻐요. 네, 황제 아우구스티스가 점찍은 천혜의 휴양지인데요. 그쪽에 좀만 더 배 타고 가면 일명 푸른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없이도 푸른 빛으로 빛난다고 해서 그렇다 아주라라고 불리는 동굴인데요. 작은 보트를 타고 직접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저렇게요. 동굴 들어갈 때 동굴의 높이가 워낙 낮아서 뒤로 몸을 누운 채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 안에 잠깐 보세요. 네, 저거는 조명이 아니라 실제로 동굴 안에서 자연광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블루. 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백사공들이 합창하듯이 오 솔레미오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거든요. 포지타노에 가시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특별한 경험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은 언제 보아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